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 내일 또 예선을 치르죠? 네, 그 축구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9시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시리아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지난 1일에 중국과 1차전에서 그 3골 차로 앞서다가 그 수비진이 붕괴되면서 그 3-2 진땀승을 거뒀는데요. 중국전 실수를 복귀하면서 이번에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시리아를 3-0으로 이겨야 손해를 안 본다. 이런 이야기가 돌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시리아가 그 현재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홈 경기 장소를 그 레바논에서 마카오로 다시 그 말레이시아로 3차례나 바꿨고요. 그 시리아가 그 일단 그 한국전은 치르지만 그 이후에 홈 경기 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시리아가 기권할 경우에는 그 우리와 같은 조 다른 네 팀이 그 3-0 몰수승을 거둘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골득실에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3골차 이상의 그 대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첫 경기만 우리하고 하고 만약에 기권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네. 아,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 키 플레이어 누구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일정상 중국전만 뛰고 영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구 특공대라 불리는 지동원과 구자철 선수의 그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중국전에서 지동원 선수가 그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3골 모두에 관여했고요. 미드필더 구자철 선수도 골을 터뜨리면서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고요. 피파 랭킹 105위 시리아가 그 밀집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 특공대가 선봉에 서서 그 3골 차 이상 그 대승을 노립니다. 네.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요. 오승환 선수가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 4승 3패 15세이브 평균 자책점 1.79를 기록 중인데요. 156km 빠른 공과 빠른 투구 과정으로 미국 타자들을 봉쇄하고 있고요. 그 데뷔 시즌에 그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끝판왕다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팬들이 그 파이널 보스라는 별명과 함께 영문성 O에 빗대서 오승환이 뜨면 그 게임 오버라면서 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자, 네. 한편 국내 프로야구는 이제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재 판도 어떻습니까? 네, 현재 팀당 20경기 안팎으로 남기고 있고요. 지난해 우승팀 두산이 그 2위와 그 7경기 반차 앞서면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2위 NC와 3위 넥센도 그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을 예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4위와 5위를 두고 6팀이 치열한 경쟁 중인데요. 기아가 4위 고치기를 노리고 있고 그 5위 SK와 6위 LG가 기아를 뒤치고 있고요. 7위 하나와 8위 롯데 그리고 9위 삼성도 그 5위와 승차가 5경기 안팎이라서 그 막판 뒤집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저 이승엽 선수 600호 홈런볼 잡으러 갔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네, 현재 네. 대기록에 2개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또 대기록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김인식 감독이요. 또 한 번 야구대표팀을 이끌게 됐다고요? 네, 그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이 내년 국가대항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서는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됐는데요. 네. 기록은 2006년에는 그 대회 4강, 2009년에는 준우승을 이끈 명장이고요. 김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뛰어난 우한투수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4강 준우승, 이제 우승만 남았군요.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 사용 설명서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정책 개발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윤재관 보좌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정기국회 시작됐고요. 정부가 네. 확정한 내년도 예산도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시작될 텐데 늘 보면 이 예산 통과될 때마다 쪽지 예산 문제 시끄럽잖아요. 네. 이번에 추경 통과할 때도 쪽지 예산 문제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네. 쪽지 예산이라고 하면 국회의 공식적인 예산 심사 때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업, 즉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국회의원이 힘을 가지고 막바지 아무도 모르게 끼어들어간 사업, 끼어넣은 사업 이걸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2, 3년 동안은 관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심사 때 국회의원의 사업 필요성 질의가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아하. 공식적으로 이러한 질의가 있어야만 예산심사 목록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만이 예산이 증액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국회에 보낸 그 정부가 편성할 때에는 없었던 사업을 국회의원이 끼어 넣었던 사업 이걸 통칭해서 지금 쪽지 예산이라고 좀 불리고 있긴 네, 합니다. 또 최근에는 네. 이걸 뭐 무슨 깨톡 예산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뭐 카카오톡으로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쪽지 예산 항상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예산은 정부가 예산한 전체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 쪽지 예산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짠 예산안 초안이 100% 완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정부가 완벽하게 짰는데 국회가 감히 칼질을 하느냐. 이런 네. 이제 뉘앙스가 깔려 있군요. 예, 예.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는 절대선이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예산이 더 편성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뭐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네. 지역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이유도 없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보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아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가령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도심진에 작년에 큰 문제가 됐던 싱크홀 관련된 예산들은 작년에 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때 예산을 제출할 때 관련 예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넣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지역구 예산 문제로 모든 것을 치환시키는 그 잘못된 관행을 갖고 있는 몇 분 때문에 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쪽지 예산 비슷하게라도 중요한 문제들을 넣은 예산을 무조건 다 통칭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올해도 시끌시끌했던 게 쪽지 예산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 지원 비용 문제나 네. 혹은 학교의 이제 우레탄 제거 비용 문제가 네. 있었죠. 네. 자, 오늘 본론으로 가보죠. 네. 국회의원의 정책개발비를 국민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전혀 모르던 얘기인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얘기하기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돈 문제도 걸려 있고 아하. 국회의원별로 1년에 최소 1,300만 원 정도의 정책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에게 연구 영역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예산 덕분에 국회의원은 하루에 최소 10건 이상의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그 결과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년 국회의원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아하. 돈은 있는데 이걸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미 있게 써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시게 되면 아. 그분은 사실은 돈도 안 드리고 그리고 대관할 장소를 걱정 안 하셔도 네. 좋은 정책
토론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1,300만 원을 정책개발비로 쓴다. 네.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천만 원가량 지원받는 경우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매달 100만 원씩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당 뭐. 네, 1년에. 예, 예,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건 이상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매일 열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야, 네. 이건 몰랐던 건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아니지만.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공론화하고 싶다. 정책 토론하고 싶다 혹은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의원실에다가 제공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요. 어떤 경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이메일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관련돼서 무슨 단체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단체 대표자분들께 오셔서 그 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상시적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 계신 분들만 많이 활용하시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좀 부익부 빈익빈으로 한번 제안해서 해봤더니 아 국회의원실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네. 하는 분들은 자꾸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국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국회와 업무 협의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웬만큼은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죠. 아, 그럼 이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는 이 일반 시민 네. 국민들에게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거예요? 제한? 아, 제한은 없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파트의 그 밀집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제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그것의 사업의 성공 여부가 대단히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럴 경우 그러한 정책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잘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정책 토론회를 만들게 되면 그 책임성 있는 정책 당국자가 그 토론회에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욱더 책임성 있는 발언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토론회 하면서 큰 비용 없이 거의 비용 없이 할 수 있고 특히나 또 고급의 인력에 있는 계신 분들 정책 당국자들 만나셔서 의견 청취하시고 그 의견도 전달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전해드린 외신 중에 호주의 네. 한 어린 소년이 시각장애인은 왜 지폐를 만져도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네. 점자로 금액을 넣어주세요 하는 청원을 네. 수만 네. 명 청원을 모아서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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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국회의원실을 갔으면 더 빨랐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저희들도 실제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최근에 터치스크린 네, 은행에 갔을 때 네.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게 다 지금 ATM기가 되고 네. 있고 휴대폰도 지금 거의 대부분 터치스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꿔달라고 하는 청원들이 계속 많이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 민원들이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 전달하고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민원이나 네. 제도 개선도 네. 결국은 이 정책 개발비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네. 이 각 의원들의 특성이나 소속 상임위원회를 잘 좀 살펴보고 맞는 쪽으로 찾아가는 지혜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하신데요. 네. 어떤 의원이 뭐 어떤 의원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네. 특화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알겠습니다. 거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은 국회의원 정책 개발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찌톡탁찌톡 탁찌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 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9월 르노닛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4륜 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와이티엔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황보화,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